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 로봇 군인이 이르면 2030년 미 육군에 배치된대요.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봤습니다. 미 육군에 2030년 배치될 AI 로봇 군인 이미지 그려줘. 생성형 AI로 예상한 미 육군의 AI 로봇 군인 이미지. 어마무시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AI 연구개발에 빠질 수 없죠. 2024년 4월 1일 첨단 국방의 미래 국방 AI 센터가 창설됐습니다. 과연 국방 AI 센터가 어떤 곳인지 저루리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AI가 분야마다 핫이시잖아요. 몇 년이 걸릴 업무들을 몇 분 만에 해결해주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을 쫙 단축시켜준 AI! 미군의 AI 로봇 군인도 있고요. AI 무인 전투기도 있고 이스라엘군의 AI 자동표적 식별장치 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우리 군에서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인인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해서 AI 기술 개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될 국방 AI 센터가 지난 4월 1일 창설됐습니다. 국방 AI 센터는 국방혁신 4.0 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 전담 조직으로서 창설됐는데요. 앞으로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 AI 센터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AI 자율 기술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연구개발 허브로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 AI 센터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첫 번째, AI 소요 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수행. 누가 어디서 어떤 AI 기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소요에 맞는 전력을 기획합니다. 두 번째, 무기체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우리 군에 적합한 AI 기반 전력들을 연구 개발합니다. 세 번째, AI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한 발 앞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문호를 더욱 넓혀야겠죠. 민간 AI 기술 중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그렇다면 국방 AI 센터의 연구개발 분야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지능형 지휘통제체계, 병력 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장병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지능형 스마트 기지 등이 있습니다. 국방 AI 센터의 인력 구성은 군 현역 인력과 민간 연구원 110여 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군사 전문성을 갖춘 현역 인력은 AI 기술을 국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술 전문성을 가진 민간 연구원은 국방에 맞는 AI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방 현장이 필요로 하는 AI 도입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AI 기반 전력 구축을 가속화하고 민군 협력과 함께 AI 적용과 확산을 주도할 국방 AI 센터! 앞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혁신적인 전력들이 얼마나 많이 탄생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군의 전투력을 급상승시킬 AI 전력이 개발됐다 하면 제일 먼저 뉴스바바에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저 루리와 뉴스바바가 국방 AI 센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뉴스바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